그거는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들의 아빠이다 보니까 부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화, 6화에 들어있는 아가동산 그 회차를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이제 앞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순서를 정해놨으니까요. 1에서 3화까지가 JMS 편이고 그 뒤에 오대양, 아가동산 이런 순서로 있는데 그 점점 이제 다른 종교들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허들이 높다라는 생각은 해요. 이게 진짜 보기 너무 끔찍하구나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의 종교를 보고 나서 그분들도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다른 종교의 아이템을 그 회차를 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가동산 5화 6화에 들어간 아가동산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조만간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움직임이 정확하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. 2000년대 초반에도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없지 않아요.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게 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아이템일지도 모르니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. 특히나 그렇게 소중한 자식들까지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나면 진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이비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1화를 보자마자 껐다라는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3화까지 다 보시고 나면 그래도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너무 구체적이고 역겹고 이런 장면들을 도대체 왜 봐야 되는지를 3화의 마지막까지 가시면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말씀드리자면 보지 않을 자유는 있지만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3화까지 가급적이면 5화, 6화 더 가도 좋고요. 좀 견디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어요.